저희 얘기는 조금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주제는 알고리즘 사회와 노동사회입니다. 뭐 제가 여기 응용과학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제가 뭐 과학적인 지식의 어떤 풍부해서 여러분 앞에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미래사회에서 장밋빛 인생 또는 어두운 그림만이 아니라 특히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와 갖고 있지 못하는 국가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들 간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과 국가 간의 불평등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이고 우리 앞에 어떤 숙제들이 놓여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진화하면서 기술의 진화와 함께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자리들은 산업구조 조정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뭉탱이씩 날아가기도 했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영스타운입니다. 영스타운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포항과 같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제철 산업이 발전되어 있고 오하이오주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부흥했던 디트로이트에다가 철강을 공급해주는 산업이 발전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만 해도 이 철강 산업으로 경제 번영을 일으켜냈었고 그리고 지금은 실리콘밸리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밸리들이 있지만은 당시 70년대에서는 스틸밸리라는 명칭을 얻었고 이 많은 미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에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그 지향했던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가 이 영스타운입니다. 스틸밸리로 가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그 일자리에서 받은 월급으로는 인근에서 나오는 포드라든지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차를 사서 원 패밀리 원 카라고 하는 이러한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할 수 있었던 하나의 상징적인 물로서 메타포로서 스틸밸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977년 또는 1970년대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철강 산업이 발전하고 그 이후에 한국의 포스코, 과거에 이제 포항제철이 발전하게 되면서 철강 산업에서의 미국의 경쟁력을 미국의 철강 산업이 빠르게 경쟁력을 잃어갔고 1970년 블랙 먼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스타운에 있는 세계의 대형 철강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부도를 맞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빠른 속도로 영스타운이 몰락해 갑니다. 1980년대는 영스타운은 어떤 경제적 번영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경제적 몰락과 그리고 1980년대 미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도시도 영스타운입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단순하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야 되는데 이 철강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다른 데서 일자리를 많이 못 찾았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평생 잡리스로 살아가야 되는 실업자로 살아가게 되면서 이러한 심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박탈감과 몰락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저는 이 영스타운이 어쩌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한국의 거제라든지 울산이라든지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틀 전에도 울산을 한번 내려갔다 왔었는데요. 작년의 느낌하고 올해의 느낌도 달랐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거제에 있는 대우조선에 공적 자금이 4조 넘게 들어갔습니다. 1년에 정치권에서 그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무상복지의 전체 전국적인 예산이 2조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는 그렇게 피터지게 싸웠는데요. 4조가 넘는 공적 자금이 대우해양조선에 몇 달 전에 투입될 때는 정치권에서 아무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것이 울산에 있는 다양한 조선업에도 공적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논쟁들이 저희 앞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산업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 논쟁을 볼 때 저희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즉 국제 원유가가 내려가서 조선 사업이 겪고 있는 일시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도록 공적 자금을 부여해주면서 그 지역 경제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몇 조를 부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이건 명확하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이고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일시적인 위기인가 산업 구조조정의 어떠한 여파인가 저 개인적으로는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원유가가 높아져서 국제 유가가 높아져서 어떤 조선업에 대한 오더가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저희가 과연 중국의 경쟁력, 중국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영스타운이 다시금 미국의 자동차 부음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70년대에는 포스코라든지 일본의 철강 산업의 공격도 있었지만 70년대 상징한 후반을 상징하는 건 일본 자동차의 미국 공세가 되게 심했고 이때 처음으로 1980년, 81년 전후에서 미국 자동차 업체가 1차 자동차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철강 수요가 확실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훨씬 더 몰락을 가속화시켰는데요. 문제는 일시적인 위기죠, 이것은.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산유국들에서 주문량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조선 산업이 좋지 않은 것.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중국이 경쟁력을 갖춰오면서 마찬가지로 철강 산업에서 일본과 한국이 갖춰오고 힘을 갖춰오고 자동차 산업이 일본의 힘들이 갖춰져 오면서 미국 산업들이 재생의 기회를 못 가졌던 것처럼 우리의 경쟁력이 다시는 회복 불가능하게 중국에 뒤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장 자동화가 저희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던 것이 조금 이따 소개할 미국의 작년에 나왔던 논문입니다. 세계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지위가 자동화와 함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기업들, 일본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 한국의 기업들이 그곳에 공장을 두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된다면 미국 기업들이 유럽 기업들이 다시 공장을 뺏겨갈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를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자신의 그 저가 노동력은 둘째 문제고 그들의 일자리는 둘째 문제고 공장이 중국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작년에 미국에서 나왔던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걸 상징하듯이 폭스콘 같은 경우에도 현재 1밀리언 로봇을 직접 투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현재 약 30%가 자동화에 의해서 폭스콘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값싼 인력이 있는 공간에서도 나라에서도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상징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중국의 공장 자동화는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의 노동 생산성 경쟁에 있어서는 저희가 쫓아가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 제가 맞는 것은 산업적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로 한국 사회가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 부분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자동차 시장이라고 봅니다. 오늘 길게 뭐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들어가기는 어려운데요. 제 이름과 자동차 산업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슬로우 뉴스에 작년에 썼던 글들이 있고 좀 한 번 더 제가 계속해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여러분도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총량에서 환경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환경이 나쁘냐,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이런 논쟁은 제가 보기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논쟁인 두 번째 문제고 문제는 시장이 전기차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들 2009년 이후에 이 파란색은 중국에서 팔리는 자동차의 대수입니다. 밑에 있는 검은색이 미국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중국은 전체 글로벌 마켓에서 자동차 마켓에서 키 마켓입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판매 수의 두 배가 넘는 그러니까 자동차가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 견딜 수 없는 미세먼지와 스모그에 의해서 전기자동차로 가기로 작년에 결정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래서 현재 약 480만 개의 전기 충전소를 횡단까지 난데라도 종단이 가능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겠다는 거고 테슬라도 중국에다가 기가팩토리를 짓는 등 또는 테슬라 충전소를 짓는 등 전기자동차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BYD, Beyond Your Dream의 약자인 BYD 같은 전기자동차 국영회사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2만 대를 판매하면서 빠른 속도로 전기자동차 시장을 중국에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전기자동차 시장으로 움직이고 있고 요즘 여러분 상하이 같은 데 가보시면 새로 나온 오토바이는 모두 다 전기 오토바이로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가 아닌 것은 새로운 오토바이는 판매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인도가 2030년까지죠. 2030년까지 인도의 핵심 시장, 자동차 시장을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고 최근에 뭐 내무부 장관, 그러니까 교통부 장관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네덜란드는 지금 법안이 집권 여당에 의해서 계류 중입니다. 2025년부터는 이후부터는 전기자동차 외에는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열풍들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즉 마켓 자체가 이제는 논쟁을 넘어서 기술을 넘어서 전기자동차로 완전히 전환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현대자동차가 제가 보기에는 겪고 있는 위기는 구조적으로 그들이 여기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기대하고 희망하기를 이들이 전면적으로 시장을 내연기관과 동력장 지금까지 있었던 기술의 우위를 보이고 있었던 내연기관을 버리고 빨리 전기자동차로 가지 않는다면 조선업이 겪었던
일시적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이러한 큰 산업들이 일자리가 상실될 경우에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가 망하면 네이버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2, 3개월 안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조선업이 망하고 자동차 산업이 망하면 최소한 45세 이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재교육을 통해서 일자리를 받기는 대단히 어려워진 조건이 있다는 거고요. 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 저희들의 아버지고 저희들의 어머니고 저희들의 형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사회가 겪게 될 충격은 대단히 거대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나라가 미래사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부터 저희가 던져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일자리는 사회에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조정에 의한 일자리 변동도 있지만 시장의 변화라든지 또는 타국가의 경쟁력과의 비교에서 저희가 비교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받게 되는 구조적인 위기도 있지만 기술 진화에 따른 일자리 변동 또한 저희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뭐 이번에 선거 때 쟁점이 돼서 삼성이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다니까 광주에다가 한 민주당이었죠. 삼성 자동차를 줘서 공장을 줘서 거기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i3 같은 경우에는 독일 라이프시히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전체 공장 단위에 일하는 사람은 20명입니다. 그 20명은 다 관리직이죠. 생산 라인에는 0명. 처음으로 제로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100%를 생산함에 있어서 공장 자동화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한국도 현대자동차도 유사한 수준으로까지도 아산 공장을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는 것처럼 로봇이 전통적인 잡들을 먹어치운다는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건 아닙니다. 1960년대 한국도 모든 일자리들이 농촌에 대부분 있었다면 그 이후에 산업이 진화하면서 기술은 진화하면서 농촌의 일자리들을 없앴지만 그들이 다시 도시로 오면서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를 먹어치운다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일자리 자체를 먹어치운다는 것 자체가 위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은 미국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프라이하고 오스본이 2013년에 냈던 논문입니다. 미국에서의 현재의 미국의 기술로는 앞으로 그 10년에서 20년 안에 58%의 파이낸스 영역에 있는 일자리가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저 모델을 가지고 작년에 영국과 호주와 독일에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까지 모델링을 해서 똑같은 계량 모델로 해서 결과치를 뽑아냈죠. 그래서 영국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 독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광업이 많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더 파괴적으로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사라질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영국에서 이건 작년에 BBC가 그 오스본 모델을 가지고 영국 사회에 돌렸던 것을 좀 인터랙티브한 뉴스로 만들었던 건데 여기다가 제가 어떤 미래의 직업을 치고 싶으면 정확하게 계산해서 뭐 예를 들면 레갈 세크레터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98%가 사라질 가능성 밴 드라이버 같은 경우 57%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수치를 계산해냈는데 여러분도 한번 요렇게 구글에서 검색해 보셔서 들어가 보시면 대단히 잘 만든 서비스입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직업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1위부터 15위, 즉 확률이 96%가 넘은 것들만 뽑아도 이 정도인데 텔레마케터들, 특히 이제 법률과 관련된 비서들, 그리고 파이낸스 쪽의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뭐 애널리스트들 이런 분들의 잡의 전망은 대단히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이고요. 근데 문제는 오늘의 화두는 일자리가 축소될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 개인에게는 미래에 내가 어떤 잡을 가질까 또는 여러분들이 곧 뭐 결혼을 곧 뭐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미래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갖고 꿈꾸고 있는 이러한 잡의 세계가 붕괴될 경우에는 단순하게 개인에게는 이러한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위축이 될 수 있겠지만은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는 소득세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소득세가 축소될 경우에는 이러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우리의 공공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같은 것들이 대단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의 순환 지금까지 경제가 작동했던 원칙들이 붕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가 작동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본주의 하에서는 인간의 노동과 그 노동에서 나오는 소득에 의해서 소비와 그리고 세금에 의해서 지금까지 사회가 구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노동이 과연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축소되고 점점 줄어든다라면 근본적으로 사회가 작동했었던 원리들이 붕괴될 수 있다는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그려본 겁니다. 오늘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한번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걸 좀 기억을 더듬어서 이렇게 우리가 가게에서는 보통 우리가
하우스홀드에서는 요소시장에다가 노동과 토지나 자본을 제공해주고 이것이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은 생산을 통해서 상품시장에 제품을 내놓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검은 초록색은 이제 돈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지대를 받아서 국민소득 돈을 월급을 받게 되면 이 돈으로 소비를 지출하게 되고 이것을 기업의 수익에 하는 이런 순환구조가 작동하게 되는 거고 중간에 정부가 있어서 저희가 세금을 내면 여기에서 정부 지출들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흐름에서 요소시장에서 요 노동이 상실되면 요 노동이 상실되면 이 생산시장 요소시장에서 임금이 상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노동이 상실되고 임금이 상실될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국민소득 자체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 자체가 대단히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업은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줄어드는 이러한 분이 되면서 하나의 이 고리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순환경제에서는 전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지금 다가오는 노동사회의 어떤 고민들은 저희가 기술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하면서도 저희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동화 수준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특히 뭐 한국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앞서 나가고 있는 특히 영미권과 유럽권에 있어서의 자동화 수준들을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뭐 대표적인 자동화는 용접 로봇 같은 인간이 하기 어려운 뜨거운 공간 속에서 또는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 나르는 이런 부분에서 자동화가 대부분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는 한국 또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그냥 건너뛰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마존에서 만들어 놨던 인수한 거죠. 키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창고에서 저는 가만히 서 있으면 배달할 물건들을 택배할 물건들을 쌀 때 제 여섯 가지를 주문이 왔으면 제가 가가지고 여섯 가지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가만히 있으면 그 여섯 개를 로봇이 갖다 주는 이런 키바 시스템을 작년 테스트하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아니죠 땡스기빙 시즌에 도입을 했죠. 6만 대의 로봇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그 아마존에 갖고 있는 풀필먼트 그 물류 창고 시스템에서는 이 키바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BMW i3 공장에도 부품을 나르는 그러니까 공장 내에서 부품을 나르는 로봇을 이 키바 시스템에서 연상을 받아서 만들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담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이제 2년 전에 가디언이 이제 이 위장 취업을 했죠. 위장 취업을 해서 여기에서 정말 아마존에서 어떤 노동을 하는지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의 실업을 증명해야 됩니다. 물류창고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업자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 없는 단순한 업무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개월의 실업을 증빙해야 아마존의 물류창고에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래도 물건 이 물건 보면서 저 물건 보면서 이 바구니에 담는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 바구니에 담는 재미도 없이 가만히 서 있으면 내가 담아야 될 걸 갖다 주기 때문에 정말 지극히 단순한 노동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마저도 곧 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류창고에 사람이 사라지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요. 그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도 근본적으로는 군인을 대체하려고 하는 흐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프로젝트죠. 즉 A라는 전투 지역에 식량과 군수품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배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이 프로젝트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드론 같은 경우도 미국은 2025년까지 공군 전투기의 3분의 1을 드론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것만큼 공군이 사라지는 거죠. 군인을 대체하는 근본적인 흐름 속에서 특히 미국의 2000년도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로 진행되었던 자국 군인들의 어떤 생명을 잃는 문제가 정치적으로 쟁점화되면서 그 이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드론은 미국 공군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군함까지 만들어서 진수식을 하는 이런 행사가 2주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해군을 계속해서 사람을 대체하겠다라는 큰 의미에서는 노동을 대체하겠다는 의미에서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은 지금 너바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셀프 드라이빙 트럭이죠. 저희 나라는 이 부분을 잘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 시작돼가지고 영국까지 배달하는 화물차들 또는 스웨덴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까지 가는 화물차들이 되게 많습니다. 미국도 동부와 서부를 종행하는 트럭 드라이버들이 많은데요. 제가 미국은 잘 법을 모르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 8시간 이상 자동차가 트럭이 달릴 경우에 운전자가 2명이 타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2박 3일에 걸쳐서 트럭이 이제 운영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가지게 되면 일단 당장 트럭 드라이버가 완전히 셀프 드라이빙 되지는 않겠지만 두 명이 타던 트럭이
이제 한 명으로 줄어드는 1차적인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것은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고속도로 두 군데에서 실제 테스트를 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하겠다는 건데요. 이러한 셀프드라이빙 트럭이 나올 때의 문제점은 저도 이 그림을 보고 되게 놀랐는데요. 미국 NPR이라는 방송사에서 공영방송사에서 통계 시각화한 건데요. 각 주마다 가장 많은 잡이 무엇일까? 1위에 있는 직군이 무엇인가를 조사한 겁니다. 2014년 기준으로 보면은 캘리포니아는 저는 개발자가 가장 많을 줄 알았더니 트럭 드라이버가 가장 많습니다. 위에 있는 이쪽 초록색인 파머가 많은 지역들이 빼놓고 맥기운의 뭐 클럭이라든지 종업 대부분의 미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직군을 노동자를 갖고 있는 직군은 트럭 드라이버입니다. 이 직업이 사라진 겁니다. 트럭 드라이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간중간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 수많은 음식점들과 그들이 하룻밤 단잠을 자기 위해서 잠들었던 저가의 그런 호텔들, 이런 산업 전체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셀프 드라이빙 트럭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이거는 뭐 한국에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한 저널리즘, 2009년인가 2008년이죠.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저널리즘 학과하고 컴퓨터공학과 학생들하고 대학원 수업에서 조를 짰습니다. 그중에 이제 컴퓨터공학 개발자 두 명하고 흔히 말하는 신방과 학생 둘하고 이렇게 네 명이 조가 있었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저널리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조사해보니 너무 단순한 스포츠, 대학 축구, 대학 농구 이런 데를 기록하고 기사화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이걸 도와주면 그분이 남는 시간으로 인터뷰 같은 것, 좀 질 좋은 기사를 생산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창업을 했습니다. 그 창업한 회사가 스탯몽키입니다. 통계하는 원숭이라는 뜻에서 이것을 만들었고 미국 CIA에 투자를 받아서 내러티브 사이언스라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도 요즘은 일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기 정보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겠죠. 여기 스테이트 내러티브 사이언스 같은 경우 요즘은 그냥 기업의 어닝 리포트들 뭐 그러니까 1사분기 때 그 기업이 얼마를 벌었느니 그래서 주식이 얼마나 올렸느니 이런 정도는 단순한 것은 요즘 다 로봇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쓰고 있고 날씨 정보 같은 경우에도 로봇이 쓰고 있죠. 근데 왜 CIA가 투자했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독일 정보국에서 투자를 했는데요. 제가 거기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은 이해하는 바로는 그 세계 각국에서 올라오는 정보 보고 워드로 올라오는 이 정보 보고를 이 기계가 정리해서 종합보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데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CIA라든지 미국 독일 정보국에서는 투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뭐 저는 기자를 대체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한 기사들, 뭐 한국에는 네이버에 나오는 그 실검 기사들, 충격, 헉, 어쩌면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도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이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고빈도 메모라는 겁니다. 지금 시티뱅크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식 거래의 약 80%를 알고리즘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의 특징은 상 담당 인간의 결제 없이 구매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어드바이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판단해서 스스로 지금 팔 때라고 생각하면 팔고 구매할 때라면 구매하는 거죠. 심지어는 요즘 알고리즘 워라고 해가지고 시티뱅크에서 이런 알고리즘으로 수익을 하면은 JP모건에서 이걸 공격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거를 공격하면 다시 방어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이러한 알고리즘 전쟁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학과 수학과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지금 은행에 대단히 대거 취직하고 있고 이들이 지금 영국과 홍콩과 싱가포르까지도 지금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하이프리퀀시 트레이딩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시장에 한 6% 정도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한국의 모 증권사 임원분 만나서 왜 한국은 도입하지 않는지를 물어봤더니 우리도 당연히 만나봤다. 시티뱅크도 만나보고 몇 군데 만나보면서 이것을 구입을 할까 말까 했었는데 가장 첫째는 자기도 우선 반대하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쪽 영역. 우리 노조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사회에 도입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저희 개인적으로는 질문이 있습니다. 신분당선은 지금 운전사가 없습니다. 부산에도 하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 4호선인가 3호선인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분당선 사고도 없습니다. 그러면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6호선 이것들은 왜 무인 전차로 바꾸지 않을까요? 전차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으로 효율성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이 제가 그래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가능한 논쟁이고요.
특히 만약에 노조가 파업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면 사회적 이슈와 갈등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논의는 되게 불꽃 튀게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애널리스트가 개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라면 이미 서구와 그리고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이미 알고리즘이 그 거래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도 영미권과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 로우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미시간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 매우 앞서 있습니다. 즉 모든 판례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강정서가 무슨 죄를 진 것 같으면 거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당신은 너바다주에서 유죄받을 확률을 65%, 뉴욕주에서 유죄받을 확률을 35%. 그것의 근거는 어떠어떠한 판례에 의해서. 이거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세크레터리, 그러니까 법률 비서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대단히 범용화되어 있고 지금 스탠포드랑 미시간에서는 학부부터 들어가게 되면 컴퓨터 공학을 같이 동시 전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는 이미 법률 로우 인텔리전스로 많은 부분 진화하고 있는 거죠. 저는 변호사나 판사가 대체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사의 눈물도 필요하고 인간적인 판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봤던 그 판례가 기억나지 않아서 농구공 던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유레카 하면서 뭐 찾아가던 이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냥 바로 입력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시대. 지금 뭐 제가 여기 사례 갖고 오지 않지만 미국의 서부에 있는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 약사를 다 없앴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약사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에요. 우리 한국은 독특하게 약사와 의사의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약사기 때문에 특히 동네 약국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해야 되지만 처방전이 있으면 처방전대로 그거 그냥 뽑아가지고 이렇게 담아주는 역할. 이런 부분들은 요즘 대부분 로봇에 의해서 자동화되는 처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부분에서의 대약사의 역할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처방전 나온 거를 포장해주는 역할로서의 약사의 역할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왓슨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뉴욕에 있는 슬론 캐서링 암연구센터에서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암 연구에 대한 논문들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연구에 있어서 퀘스천은 인간이 던지고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기계의 도움을 받았다라면 이 왓슨은 여기서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를 연구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줘야 다음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와 유사한 대학은 어느 대학에서 어느 대학병원에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데 이 연구의 질적 전환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 어떤 연구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어떤 대학이 가장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추천들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퀘스천을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수준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거 말고도 사례는 대단히 많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 신문지상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전공자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살펴보는 건 반응입니다. 어떻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전통적인 반응은 새롭지가 않다. 기술은 진화하고 산업은 발전해왔고 하나의 산업이 망했어도 하나의 기업은 망했어도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들은 계속해서 국민경제 총량으로서는 커져왔다. 그것이 산업혁명 이전부터 산업혁명이 지내오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겪었던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찰들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까지 대체했던 것은 육체노동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대체되고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간의 노동을 가치 평가하는 것은 뭐 동의하지는 저도 않지만은 중간노동이라고 하는 지적노동들 그래서 변호사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기자라든지 이런 것이 대체되는 것은 독특한 현상이다. 그래서 일종의 육체적 노동뿐만이 아니라 지식노동까지 대체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은 명확하게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케빈 켈리, 뉴욕타임즈 기자였었고 와이어드의 편집장이었던 케빈 켈리는 이것을 First Wave가 아니라 Second Wave of Autom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화의 두 번째 물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두 번째 물결의 가장 큰 특징은 From Manual Labor, 육체노동에서부터 Knowledge Work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1차 자동화의 물결을 Manual Work, 그러니까 육체노동에만 제한을 했다면 이것이 현재는 지식노동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코노미스트에서 분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보다 일자리가 생성되는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 현재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속도가 일자리가 생성되는 속도보다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리의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물론 이게 시계열적으로 너무나도 짧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미국이나 영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의 사실들은 이러한 부분들의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저는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일시적이나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 알고리즘을 살찌우는 워커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는 알고리즘은 결국은 뭐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먹고 사는 것이고 머신러닝을 하기 돌리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데이터를 정제해주는 노동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리캡차 기술입니다. 이것은 구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뭐 로그인할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저희가 로그인할 때라든지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이러한 것을 입력하는 것, 이것은 구글의 중앙으로 컴퓨터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저희가 어떤 기계학습을 시켜주냐면 구글의 셀프드라이빙 카를 저희가 기계학습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셀프드라이빙 카가 센서로 미국의 도로를 갈 때 집번번호가 뭐 145번지에서 O자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든지 또는 도로 표시판이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면서 희미하게 글자가 변환됐을 때 이것을 M자로 읽을 것인지 N자로 읽을 것인지 저희가 기계학습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리캡처 기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휴대폰 인증할 때도 보면은 초등학생도 알기 쉬운 1, 2, 3, 4, 5를 갖다가 뭐 이상하게 바꿔놓고 누구나 입력하는 걸로 해서 다 외주주는 그냥 이상한 솔루션으로만 자동 로그인만 막아놓는 입력만 막아놓는 시스템을 쓰고 있다면 구글은, 페이스북은, 아마존은 모든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리캡처 기술을 자신들의 알고리즘에 기계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스스로가 이런 알고리즘을 먹여주는 워커라는 의미입니다. 뭐 이런 식의 의미에서 구글에도 퀄리티 레이터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보면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이것이 포르노인지 아니면 그냥 여성 남성의 나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몸인지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하는 것을 기계학습을 시켜주는 대단히 저가 노동들이 되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글 또한 존재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이 갖고 있는 메카니컬 턱입니다. 전 세계 약 제가 수치로는 약 50만 명이네. 2011년 기준으로 해서 50만 명이 메카니컬 턱에서 시간당 $2를 받으면서 데이터 정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존에서 나오고 있는 아마존은 이커머스에서 매출량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제품 검색 시장으로서는 1위입니다. 사람들이 아마존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거기 가서 제품평을 보고 상품 폭로가 되죠. 거기에서 이런 상업적으로 쓴 것들을 다 제거시켜냅니다. 이것을 지금은 대부분 기계가 하죠. 소프트웨어가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머신러닝들을 사실은 메카니컬 턱을 통해서 조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냈던 것, 즉 50만 명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노동자들이 아마존의 알고리즘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작동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저항들이 요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데이터 저는 문지기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문지기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단순한 작업들을 해주면서 알고리즘을 살찌우고 있는 노동의 일자리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저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터 워커에 대해서 지금 미국 사회에도 이들에 대한 노동권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이들의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들이 있고 요즘 긱 이코노미라고 해서 부스러기 일자리 논쟁 이 부분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도 재선에다가 명확한 쟁점으로 만들었죠. 미국이 좌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기기 이코노미, 부스러기 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50만 명 늘어나는 것은 국민 경제에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라인하르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의 일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자리가 이 주황색에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자동화에 의해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 빨간색 영역이 흔히 말해서 아까 말했던 제니터들입니다. 알고리즘을 살찌워주고 알고리즘을 기계학습을 시켜주는 저가 노동자들이 있는 거고 이것이 점점 기계를 갖다가 학습시켜주고 지능이 좋아질 경우에는 이 기계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고 그래서 192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파란색은 완전히 자동화돼서 일자리가 없는 거죠. 빨간색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공지능을 또는 뭐 기계학습을 통해서는 뭐든 통해서 이렇게 학습시켜주는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것을 맨 위에서 조정하고 있는 개발자 같은 여러분들의 미래 직업 같은 직업들이 위에는 계속해서 소수로 남아있게 되는 이렇게 인간의 일자리가 변해간다고 주장하는 데도 저도 많이 동의하고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미국의 온디맨드 이코노미, Uberification of every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파킹해주는 어떠한 흔히 말하는 버틀러 서비스들, 세탁 서비스들, 청소 서비스들, 집에서 컴퓨터 고장났을 때 굳이 남자친구나 남편 설득해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들 밥 사주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러가지고 바로 해결하고 뭐 이러한 서비스들, 홈 서비스들 대단히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도 이러한 온디맨드 워커들, 이들이 일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수많은 데이터들, 레이팅 데이터들, 그들이 일하는 동선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버의 AI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버 또한 현재는 계속해서 지금 이미 카네기 멜론 대학이죠. 그 대학하고 협력해서 인공자동차, 인공지능, 그러니까 셀프드라이빙 카를 만들겠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알고리즘들은 현재 우버의 노동자들이 쓰고 있는 이런 앱을 통해서 그들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쉐어링 이코노미 또는 언디맨드 이코노미는 결국은 기 이코노미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빨간색 부분이 흔히 말하는 부스러기 일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전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것에서 이런 부스러기 일자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급 개발 일자리라든지 기획 일자리들이 소수화되고 그리고 매우 낮은 저가 노동력들이 나면서 노동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상 매우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 노동의 일자리 내에서의 불평등이 대단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미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리카리아트, 그러니까 이런 프리캐리어스라는 단어하고 프롤레타리아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프리캐리아트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릴리 이라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있냐면 오토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을 리플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스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계에 의해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자리로 보내버리고 있는 이런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이런 불평등은 계속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초기 얘기했던 로버트 앳워크라는 작년에 나왔던 미국에서의 보고서인데요.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자동화의 불평등이 교육 수준이 낮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게서 위험성이 더욱더 크게 노출되고 있으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이미 계량적으로 입증한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불평등을 더욱더 심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나왔던 글을 제가 다시 띄어냈는데 중국의 자동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심화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자동화 압력은 이러한 제조업 강국들보다 중국에서 대단히 심하다라는 거고 중국이 가장 먼저 앞서가게 될 경우에는 한국의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중국 제조업이 로봇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그 소프트웨어는 구글이나 보통 가파라고 요즘 부릅니다.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에서 만드는 소프트웨어에서 작동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왜소해지고 점점 저쪽은 자동화돼서 로봇이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람이 해야 되고 저가 인건비 경쟁을 무한 경쟁하는 사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전통적으로 테크놀로지 갭이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영국이 1733년에 저런 플라잉 셔틀이라는 것을 자동화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배를 짤 때 우리가 손으로 이쪽에 왔다 갔다 하긴 좀 그거를 스스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매우 단순한 기술입니다. 그런데 저 기술 때문에 영국의 섬유산업이 스페인의 섬유산업을 이깁니다. 스페인은 당시에 사우스 아메리카 쪽에서 갖고 오는 고급 원료들을 가지고 색상이 화려한 섬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플라잉 셔틀과 그 이어 만들어졌던 스피닝 저니, 그러니까 방직기, 방적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에 의해서 섬유, 그러니까 천을 생산하는 노동 생산성이 월등하게 스페인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노동 생산성의 우위가 영국 산업이, 영국의 섬유 산업이 스페인 산업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것이 영국의 부를 가져다 주고요. 영국은 여기에 필요한 씨를 더 찾기 위해서 더욱더 인도와 미국에서 식민지 정쟁을 확대시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인도가 더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카에서 실을 뽑아낼 때는 일일이 사람 손으로 뽑아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근데 영국, 미국에 갔더니 뭐 자기네들이 우선 일단 죽여버렸고 인디언들은 그리고 뭐 저기 블랙 아메리칸들 이렇게 노예들을 데려오는 데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한참 걸리는데 인도에 갔더니 싼 저가 노동력이 그 자체로 그냥 천국인 것처럼 그냥 저가의 노동력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이 인도 사람들이 다 실을 뽑고 있었던 겁니다. 훨씬 더 인도가 영국에 있어서는 값진 겁니다. 당장 영국의 산업들이 섬유산업이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실이 필요했는데 그 실을 인도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꺾어버린 것이 커튼진이라는 기술입니다. 미국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통 안에다가 철사들을 갖다가 여러 개를 꽂아놔가지고 거기다 모카실을 놓고 돌리기만 하면 실이 나와버리는. 이것은 미국에서 한 30년간 수출 금지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단순한 흔히 말하는 뭐 아주 단순한 기술이지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이지만 당시에 미국이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가 인도를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 금지 조항이라는 거죠. 저는 이러한 테크놀로지 갭이 생기면 노동 질서의 재조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존은 공장의 노동자를 자동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하는 그 물류 창고를요. 그럼 이거와 경쟁하는 이베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술이 없으면은 노동의 인건비를 계속해서 낮춰야 됩니다. 만약에 뭐 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듣는데 드론으로 택배하는 거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쇼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서울 하늘에다가 드론 택배가 막 100마리, 뭐 2000마리씩 날아다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뭐 외곽 지역으로 외지로 뭐 섬 지역으로 뭐 미국에서 나르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는 그 비용을 아끼면서 그렇게 가는데 그것과 경쟁하는 이베이는 인건비를 낮추지 않으면 경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산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 저기 미국에서는 자동화해가지고 훨씬 더 저가로 일하는데 우리가 그거보다 더 받아서는 우리 경쟁력이 어디 가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도 임금을 낮춥시다. 기술이 없으면 임금을 낮추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국가가 한 일국 내에서도 기업 간의 노동의 질서를 재편하고 비교 국가에서도 노동의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 분배의 질서를 재편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분배도 질서를 재조직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차이를 낳습니다. 즉 그것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스페인과 영국의 대결, 인도와 미국의 대결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처럼 그 기술이 있는 국가와 아닌 국가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그 기술이 없는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AI 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그 흔히 말하는 좋은 브레인의 그러니까 유출 이 부분을 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런던에 있는 이 스위프트키라는 이 앱이죠. 여러분들도 쓰시는 분 극소수겠지만 왜냐하면 저거는 이제 한국어가 잘 지원이 안 돼서요. 적어두면 제가 뭘 입력할지 얘가 잘 알아서 이렇게 자동 입력하는 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3억 개 정도가 깔려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팀들이 있었고 이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갔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영국 사회에 많은 보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AI 드라이버라고 하는 첫 번째 AI 익스퍼트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또는 알고리즘들 이 부분에 있어서의 국부 유출이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거 4월 2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입니다. 영국의 대학원 학생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1학기만 등록해도 다 구글, 페이스북에서 다 스카웃을 해가서 여기 글들 보시면 교수들이 수업도 할 수 없고 수강생도 없고 랩실에 아무도 같이 자기랑 연구할 사람이 없어지는 것. 그래서 교수도 결국은 구글로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취직하고 싶으면은 고려대학교 1학기를 멈추시고 영국으로 가셔서 1학기만 등록하시면 등록만으로도 지금 취직이 가능하다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소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믿을 수 있을지 믿어야 될지 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2015년 구글과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중국의 바이두가 인력을 위해 매입을 위해서 쓴 돈이 85억 달러입니다. AI 관련. 뭐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나가면은 예를 들면 최근에 작년에 그 구글의 그 검색 헤더 그러니까 전체 총괄하는 사람이 일반 전통적인 개발자 인도 분이었죠. 개발자에서 50살이 한참 넘은 AI 전문가, 영국 전문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검색계 어떠한 부분도 AI 연구자들이 권력을 쟁취했다라고 해서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에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나온 것들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그들이 사람들을 빼가고 있는지를 보아서 도대체 나는 나의 이 대학원 학생들을 더 이상 대륙에 있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교수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입도 선매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거고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한국의 알파고 딥마인드도 영국의 기업으로서 50명의 전문가들이 같이 영입이 된 거고요. 최근에 있었던 스위프트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2015년에 캠브리지에 있었던 이 보컬 IQ, 그러니까 시리와 관련된 유사한 음성 인식, 그러니까 보이스 레코나이즈, 그러니까 음성 인식 쪽을 연구하는 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 사람들도 다 데려가졌었고, 2013년에 캠브리지에 있는 마찬가지로 이블이라는 이 지금 아마존에서도 에코, 그 알렉사라는 그 음성 인식 서비스가 대단히 많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들도 이 캠브리지에 있는 대학원생들 대부분 데려가면서 그 부분들이 되게 급속도로 진화되고 있고요. 뭐 최근에 파리에 페이스북이 AI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었다는 것은 이 페이스북이 만든 제공해주는 여러분들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페이스북 AI 연구소 가면은 엄청난 데이터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카이스트에 계시는 한 교수님도 연구하다가 도저히 자료가 없어서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 프로페서라는 걸 뽑아서 그리로 제가 자리를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한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이 파리의 AI 연구소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연구자들을 통해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도 페이스북이 베를린에도 비슷하게 AI 연구소를 올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것은 자브르킨에 있는 독일 국책 AI 연구소가 있었는데 독일이 실수로 2012년에 이것을 스핀오프 해가지고 민영화시킵니다. 민영화시킨 지 1년 만에 구글이 사들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가장 대표적, 그러니까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AI 연구소가 원래는 국영연구소였던 것이 지금은 구글의 연구소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유럽에 있는, 미국에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지금 제가 통계는 일부러 안 갖고 왔는데 현재 논문 나오는 거, AI 관련된 논문 나오는 것도 순수 대학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거기에 꼭 그 공동저자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 저작물들이 대학 순수 그 논문보다도 더 많아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 속에서 연구의 진영 자체가 과거에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연구를 마친 사람들이 그걸 배운 사람들이 구글에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연구 자체를 구글과 페이스북에서 하게 되는 이런 흐름으로 지금은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도 구글에서 공개한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저런 거 이용하면 된다. 알고리즘은 우리도 뭐 부족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픈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MIT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그 MIT 리뷰에 의하면은 정확하게 이 텐서플로우는 구글이 오픈소스로 지금 풀어낸 것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뭔가를 진화시키기보다는 단순한 버그를 잡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서 그들의 실력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부분 스카웃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 취직하기 좋은 또 하나의 방법은 텐서플로우로 뭔가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시면은 그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지금 600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 구글에서 직접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MIT 요겁니다. 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결국은 구글의 목적은 오픈 AI 프로젝트는 사람을 인력을 리크루팅하기 위한 의도였다라고 담당자의 언어 진술까지 포함해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 AI를 진화시키기에서는 컴퓨터링 파워가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근데 컴퓨터링 파워는 중요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부에서는 걱정을 한 나머지 슈퍼컴퓨터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뭐 천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10년간에 걸쳐서 저는 돈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런 것이 지금 없어서 연구가 저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탤런트가 부족한 거고 그다음에 더욱더 큰 거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풀. 그래서 지금 독일에 있는 AI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제대로 된 AI를 연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이 사람의 견해로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정도만 가지고 있다. 이것을 못 갖고 있는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들은 어렵다라는 거고 대표적으로 사례를 드는 것은 왓슨이 왜 진화하지 못했는가. IBM은 그러한 풍부한 데이터를 못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화하지 못했고 그래서 실제로 의료 데이터 아까 말했던 캐슬링 아까 전에 사례를 들었던 것도 IBM이 40억 달러를 돈을 주고서 IBM이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 그 데이터를 만지게 됐던 것 최근에 weather.com이라는 것도 구매한 것도 여기에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즉 IBM은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AI를 진화시키지 못했던 이유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저는 보통 우리가 경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펙트가 데이터에도 있다는 건데요. 이건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건데요. 이용자가 구글 포토라는 서비스를 쓰면 쓸수록 이 데이터는 구글 포토에 있는 알고리즘의 그 머신러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에펠탑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가짜 에펠탑인지 그리고 2014년에 찍은 겨울철에 찍은 에펠탑인지 지금 현재 구글이 그걸 판독해내고 있죠. 구글 포토에서 이것이 2015년에 찍은 건지 그리고 가까이 온 150m의 거리인지 200m의 거리인지까지도 측정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용자들의 데이터가 가서 기계학습을 시킨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서비스가 진화하고 진화된 서비스를 더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데이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AI의 연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엑스포넨셜하게 그 퍼포먼스가 증가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 없이 그냥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연구들은 리니어한 성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AI의 어떤 기술 격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저는 제가 기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AI 기술이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한 20년, 30년 동안은 아니었다가도 인류가 보편적 기술로서 진화하게 되면 전체 기술력들이 증가되면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로 진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AI는 미국이 미치지 않는 이상 이런 기술을 우리 한국과 공유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과 아닌 기업은 명확한 격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안 갖고 왔는데 제가 역사적으로 사례를 찾아보니까 존 F. 케네디가 처음으로 2차 상원의원 선거와 미국의 처음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슬로건으로 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미사일 갭입니다. 우리가 제가 그 러시아 발음 잘 못해서 그 첫 번째 위성 스푸크니트 그 효과. 그래서 사이언스 교육을 에듀케이션을 국가의 내셔널 프라이어리티로 해야 된다는 존 F. 케네디의 어떠한 선거 정책에 나왔던 단어가 미사일 갭입니다. 우리가 소련하고 2년 논쟁하다가 실질적으로는 뒤져버렸다. 그래서 무능한 아이젠하워 정권은 이념 논쟁 속에서 우리의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 갭을 어떻게 클로징할 것인가가 우리 국가 정책에서 되게 중요한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과학 교육에 대한 투자들을 가장 국가적인 어떠한 아젠다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언가 저희가 갭을 인정할 때, IT 강국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저희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부 관료들을 만나서 항상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IT 강국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IT 강국이지만 우리가 조금 잠깐 한 2, 3년 실수하는 동안 좀 구글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강국이라는 출발점을 갖고 있는 이상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강국인데 뭘 열심히 합니까? 그냥 쫓아오는 걸 기다려주고 제3세계 도와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뒤처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뒤처지고 무엇이 부족한지 얼마만큼의 격차가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쟁들은 과학적 논쟁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정책적 논쟁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런 종합적인 어떤 현재 상황을 본다라면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찰들을 한다라면 다양한 관찰들을 좀 주서없이 했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인 방법은 저항입니다. 러다이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기계 파괴 운동. 물론 기계 파괴 운동 역사 자체가 정말 단순한 기계에 대한 거부감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은유적으로 이미 러다이드 운동은 진화에 대한 기술 진보에 대한 어떤 반대 운동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부분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존스의 책에 보면은 이러한 네오 러다이드 운동들 뭐 대표적으로는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러시아 사람의 평론가가 있죠. 그 사람은 데이터를 쓰는 것을 그러니까 환경 절약 운동하듯이 환경 운동하듯이 데이터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제국적인 미국 기업들의 어떠한 데이터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스마트폰도 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환경 운동 초기에 있었죠.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스마트폰도 쓰지 말아야 되고 컴퓨터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러다이드 운동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존 무어 같은 경우에도 스펠링이 틀렸는데 그러니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얘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 진화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블라인드 프로그레스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기술 진화에만 매몰되는 것 여기에 저는 반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가 이 디지털 유토피아 주의자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MIT에 있는 브린 열프스나 맥카피 한국으로도 책이 번역됐죠. 이 사람들 읽어보면은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너무 우리가 교육도 산업화 시대 초기에 있었던 교육 인재를 키워내는 식으로 교육하고 있고 문제 있고 다 해결할 문제점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사회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는 미국의 관점이 너무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논의를 하면. 근데 이미 있는 우리 갭을 갖고 있고 격차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또 다른 입장에서 저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데에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낙관적 전망, 즉 우리가 보급 컴플렉스라고 얘기하는 것, 기술의 저항이라는 건 헛된 일이라는 것. 결국은 기술의 진화가, 기술의 진보가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하는 보급 컴플렉스라는 사고방식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SF 소설가죠. 클락 같은 경우가 얘기했냐면 이 196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완전 고용 시대가 도래했던 시대입니다. 케인즈안주의가 특세를 하면서 완전 고용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산업 부흥들이 이뤄지고 유럽에서도 2차 대전의 그 사후 효과가 나타나면서 완전 고용들이 이뤄졌을 때 클락이 대담하게 했죠. 인간의 목표는 완전 고용이 아니라 full unemployment. 완전 불안정 고용.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회의 목표가 된다. 왜? So we can play. 이것이 인간 사회의 목표가 된다. 저는 이것을 디지털 아테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예와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은 정치와 문화와 역사를 논할 수 있었던 이러한 디지털 아테네를 꿈꾸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유토피아가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이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미치는지 부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효과를 바라보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기술 진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우리 과학자들도 그리고 기술에 일하는 사람들도 같이 고민해주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러한 로봇화를 저는 또는 자동화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데이터 사이언스의 중요성들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 얘기하는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해야 된다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노동사회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초등학생이 꿈에 노는 다 대체될 직업들을 꿈을 갖고 초등학생을 졸업하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 그들의 꿈을 얘기해 줄 때, 미래의 잡을 얘기해 줄 때 맨날 판사나 의사나 되고 변호사만 되겠다고 하는 것들에게 새로운 잡에 대한, 보통 꿈은 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아이들에게 어떠한 꿈을 가지고 미래 사회를 준비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 초등학교 교사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놔둘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하는 개인 부모들에게 문제를만 놔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꿈을 새롭게 꿀 수 있도록 이런 사회적 상상력들을 저는 불러일으키는 작업이 미래를 위해서도 현재를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말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 좀 이념적 테두리를 넘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이 자동화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 로봇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되게 강력하게 저희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 있습니다. 프랑스나 독일에도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진보 진영 사람들은 되게 반대하는 흐름인 되게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리버럴과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네들도 생각을 해보는 거죠. 특히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에도 왔던 그 제로투원 썼던 피터 틸 같은 경우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해봐도 실리콘밸리에서 이거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고 있고요. 자동화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 명백하니 이것을 줄여내기 위해서, 근데 사회는 지속되어야 되니 알고리즘에다 세금을 매기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가능한 대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것을 그래서 알고리즘마다 이제 세금 매기자 해가지고 과학하는 사람들에게 뭐 쇠고랑 채우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고민도 좀 해보아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기계 노동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있는 이 노동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화를 시킬 것인가. 이것이 개인의 어떤 진화뿐만 아니라 이것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흔히 말하는 내재화시키는 거죠. 어떻게 그 기술 진화에 내재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중에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노동 4.0입니다. 요즘 뭐 산업,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에서 나오는 개념 속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본격적으로 노동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평생 직업이라는 것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미래의 좌과 전망대를 깨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이걸 얘기하면 이제 저 맞아 죽을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일반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정규직을 일반화하자는 건 아니지만 평생 직장, 흔히 말하는 철밥통 직장 같은 개념은 저희가 벗어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면 4년 노동하고 6개월 안식 교육 기간을 갖자는 게, 이건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이게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주 3일 노동하고 이틀은 교육하자. 그러니까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교육 휴가를 갖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 휴가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대고, 이러한 인력이 그러면 더 많이 고용해야 되니까, 노는 사람, 그러니까 교육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고용하는 분에 대한 사회적 보장 비용을 정부가 다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 3일 노동이라든지 4년 일하고 6개월 교육휴가하는 이러한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이러한 논의 자체가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합니다. 이미 잡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미 내가 이미 계속해서 일하면 되는데 주 3일 이동한다는 건요, 월급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거 명확한 연대의식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프랑스 노조가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를 처음으로 주창했을 때 그거는 프랑스에 주는 메시지가 되게 컸습니다. 우리가 월급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월급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저는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먼저, 사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문제를, 주제를 먼저 저는 주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연대의식 속에서. 여하튼 이것이 꼭 그러한 사회적 의미를 떠나서도 충분히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이것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4년 노동을 하고 6개월 할 때 그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에 대한 자신, 두려움을 조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좋지 않은 맹목적인 사회적 저항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없애는 작업은 대단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다른 잡을 가져도, 다른 직장을 가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거기서도 내가 차별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면 그 효과도 있을 거라고 보고, 대학생들이 줄어들어도 남는 대학의 공간도 좀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결합 모델은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회적 대타협이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현재 나오고 있는 핀란드에서 나오고 있는, 핀란드도 사실 우파 정부죠.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도입한 핀란드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도 이념을 떠나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기술혁명은 반드시 사회혁명을 동반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 인류의 기술들이 크나큰 사회혁명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의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 폴라니, 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학자입니다. 칼 폴라니가 히틀러에 의해서 망명을 해서 영국에 가서, 미국에 가서 썼던 책이죠. Great Transformation, 대전환.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했는지를 경제사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대단히 잘 풀어 쓴 책입니다. 이 Great Transformation에서 폴라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조금 종교적 개념입니다. 새벽처럼 왔다고 쓰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이번 선거를 끝나고 이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조금 조금씩 진화되면서 증기기관이 나오고 전기가 확산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되면서 어느 순간 자본주의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러한 머신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진화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것은 complete surprise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AI의 어떤 진화라든지 자동화의 진화가 단순한 자본주의의 1차적인 어떤 조금의 확정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회로 가는 정말 complete surprise로 저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지금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진화에 맞춰서 저희가 사회적 고민들을 가져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제 강의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